내년 상반기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앞두고 핵심인 경제 분야에서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부울경 시도지사와 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인 부울경 메가시티 비즈니스 포럼이 울산에서 열려 경제 공동체 임을 선언했습니다. 수소와 그린에너지 같은 미래 신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나갑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800만 부울경이 경제 원팀을 천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0%, 100대 기업 본사의 90%, 신용카드 사용액의 72%에 달하는 거대 수도권에 맞서기 위한 경제 공동체입니다. 부울경 사업체는 6만 4천여 개로 전국의 15%에 그치지만 하나로 뭉친다면 수도권에 밀리지 않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산업 등 전통 제조업 인프라에다 수소 생산과 배관망을 통한 수소 경제권 구축, 그리고 부유식 해상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도 하기 전에 미래 신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연구개발과 금융, 창업 등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다짐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좋은 사업을 부울경이 함께 발굴을 해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성공시키는 이런 것이 가장 최고의 홍보. 상호 협력해서 이렇게 쓰면 좋은 산업이 뭔가, 중공업과 그리고 미래 에너지 산업이었습니다. 부유식 풍력 발전 같은 거는 앞으로 세계화를 날이벌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울경 기업 1,300곳이 참여한 조사에서도 70%가 메가시티가 지역 개발 활성화와 지역 경제 협력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경제 공동체를 위해선 부울경 혁신도시 조성과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주력 미래 산업으로 전기와 수소 등 미래 에너지를 꼽았습니다. 동남근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는 게 있고 또 동남근 그린 수소 항만 조성,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세 가지가 정말 부울경에 있는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 부울경이 진정한 경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선 미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조세 감면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